열립니다. 태암입니까? 지켜보시죠. 와, 다 보신다. 어, 뭐가 나오지? 그 정도? 오, 뭐야? 그 정도? 오, 뭐야? 어머, 뭐, 기저귀? 네? 기저귀요? 기저귀. 그때도 기저귀가 있어요? 어, 저 뭐지? 이불? 어, 약간 기저귀도? 이불이나 이런 충격에. 야, 어, 아, 어, 저 아닌데? 어, 어, 뭐야? 기저귀 맞잖아. 어? 아니, 어? 안에 뭐가 있는데? 어? 어머, 어머, 아, 뭐야 이게? 퇴출인가 보다. 아, 옥새다, 아, 옥새다. 아, 옥새네요. 옥새? 와. 어머, 어머, 옥새가 있다고 이렇게? 원본이지, 원본. 근데 아니, 옥새라고 이게. 아, 복제품을 저렇게 귀중하게 다룰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원본이고요. 이야. 옥새인데요. 네. 옥새도 종류가 있거든요. 네. 누가 만들어서 어떤 용도로 썼던 옥새일까요? 주체는 세종입니다. 세종이 문종 주려고. 어? 틀렸습니다. 바로 정답 나올 거예요. 정답! 종민. 세종이 문종 주려고 장영실한테 만들어달라고. 장영실이 그것도 만들어야 되냐? 좀 쉬자, 쉬어. 옥새까지 만들려고 그러냐. 지금 세종이 문종 주려고 했을 때 제가 틀렸다고 그랬죠. 깜짝 놀라면서. 네. 그럼 정답이 뭘까요, 경재 씨? 경재. 경재. 태종이 세종 주려고. 답답해. 틀렸습니다. 아니, 세종이 문종 주려고 그랬다면서요. 네. 틀렸죠. 네. 답은 뭐예요? 어? 그 문종이 세종 출연할구나. 자기 이름을 말해야죠. 문종. 정답. 문종이. 세종. 그 문종이 세종. 그 문종이 세종. 드리려고. 종민 씨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 내가 먹는 걸 주려고. 지금 제가 가로챈 거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그거는. 이 불명예 안고 선물을. 안고 갑니다. 불명예로 함께한 인생이었어요. 여기 땐 소중하지 않군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물이 중요합니다. 선물 본질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정답. 오케이. 아하. 네, 문종이 세종 주려고 뭘요? 예, 네, 저 어보라 그래요. 어보. 예, 네, 어보입니다. 어보. 어. 저 원본이에요. 어보가 뭐예요? 그러니까 옥새의 종류인데 네. 이제 그 돌아가신 분, 승하하신 분께 가치는 일종의 헌정 옥새. 보존이 네. 어마어마해. 사실 왕실 물건이라 보존이 완벽하네요. 세종대왕님의 시호가 뭐였어요? 영문. 어, 영문. 무대 뛰어나고. 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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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뛰어나고. 효. 효.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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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효. 명효 아니야? 명효. 그래서 문에도 뛰어나고 무에도 뛰어나고 마음씨도 착하시고 효성도 명민하면 효성도 지극하다. 그 이름, 그 세종께 바치는 옥새다라는 아. 그 내용이 이제 아래에. 그래서 안에 써놨어요. 존경의 마음을 바쳐서. 그렇죠. 영문. 우리 선왕께 바치는.